세계 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여행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외국의 음식을 먹으면 그 여행했을 때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미고랭 라면입니다. 이게 좀 양이 적어요. 그래서 다섯 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, 절대. 안에는 소스가 이렇게 네 개나 들어 있습니다. 이 조그만 거에. 요거는 크찹마니스라고 그 인도네시아식 간장 소스. 이거는 마냑 밤부 소스라고 대나무 오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아, 좀 기름입니다.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제 섞어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. 웰컴 투 인도네시아. 간장국수 맛입니다.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라면입니다. 이 반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 노른자를 이렇게 탁 터쳐가지고 인도네시아 가본 적 있으신가요? 저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인도네시아 분들은 소식을 하는 건가요? 이게 지금 다섯 개 컵라면인데 좀 무리한 감은 있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. 근데 한국 라면 제가 다섯 개못 먹습니다. 즐거운 세계 여행이었습니다. 우리나라 라면만 먹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한테는 이색 라면 먹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양이 작은 만큼 가격도 굉장히 작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